GTV 천사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2일차를 맞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GTV 애청자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신사옥 이전을 위한 후원금 동료에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더 좋은 복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GTV의 다짐을 시청자들과 공유한 천사 후원 방송 둘째 날 현장을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V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2일차를 맞았습니다. 후원방송은 첫째 날 복음 전파의 꿈을 일구는 구TV에 이어 5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구TV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엔 구TV 중보기도 프로그램 달리다 꿈을 진행하는 예능 청년교회 심성수 목사와 함께 배우 정나운 씨가 MC를 맡았습니다. 후원방송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시청자들은 복음 스튜디오 이전을 위해 또 더 확장된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주기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송이었구나. 그리고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필요했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좋은 사역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질 좋은 방송을 또 내보내실 것이고. 하지만 아직 이전에 필요한 장비, 부가적인 비용들은 아직 구TV가 감당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TV와 함께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심성수 목사도 이번 천사 후원 방송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사실 직원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충분히 리허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스튜디오가 하나가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시간대에 나눠서 직원분들이 이것을 제작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준다면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구TV는 지난 26년간 대한민국 원근각지에서 선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인물들을 조명해왔습니다. 구TV 간판 프로그램 오자유여를 비롯해 올해 개편을 맞아 시작한 신규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훈민복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성도들의 신앙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TV는 앞으로 이어질 천사 후원 방송을 시청하는 천만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복음 스튜디오 이전을 위해 함께 동역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구TV는 26년간 미디어 선교를 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제작 환경이 사실 너무나 열악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마음으로 우리 제작진들이 함께하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과 그 교회들이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TV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청해 구TV의 미디어 사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을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